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차기 대선을 향한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건설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부동산 정책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전에도 건설주 주가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대선 국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뉴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업을 둘러싼 대외 악재가 점차 해소되면서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철강주가 실적 개선과 저평가 매력을 앞세워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하반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장 9월과 10월은 철강주가 힘을 받을 전망이지만 4분기부터 중국 경기가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주요 지표가 악화됐지만 추가 악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 다만 주가 차원에서 보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커진 상황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3개월 전보다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이는 철강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더라도 주가만 놓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소 관련 주죠. 코롱인더와 유니드가 신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한화솔루션, 일진하이솔루스, 듀산퓨어셀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 생산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수소 밸류체인에 사용되는 소재, 그중에서도 지집장벽이 높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소재 국산화로 주목받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등에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연내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 2.0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수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소 밸류체인 중에서 생산 단계 관련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기업 공개 일반 청약 첫날 5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크래프톤의 최종 증거금 약 5조 원을 하루 만에 넘어설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서 기관 대상 청약에서 1,8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일반 청약 흥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과 친환경 선박 등 미래 사업 비전이 기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일반 청약 흥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내일까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받은 뒤에 오는 16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알루미늄 값 급등 소식인데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쿠데타 여파로 알루미늄 가격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사마 알루미늄은 상한가인 4만 원까지 올랐고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조율 알루미늄도 21.75%가 뛴 3,470원으로 거래를 마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도 역시 5.4%가 오른 4,00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니는 알루미늄 생산의 재료인 보크사이트의 대중국 최대 공급국입니다. 중국은 건설과 자동차, 항공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데요. 이 쿠데타 여파로 보크사이트의 공급이 여의치 못하자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신사업과 손자회사 성장에 힘입어서 무려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2.09%가 내린 44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며 7거래일 동안 5.83%가 올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3,713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며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4%가 증가한 1조 6,6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신사업 부문 매출이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네이버 손자회사 3인방인 제페토, 케이크, 그리고 크림의 성장도 가파르게 이어져 내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30%가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시총 상위 네이버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55만 6천 원입니다. 현대차 증권은 가장 높은 6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는데 시총으로 환산하면 9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전해드린 대로 자세하게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분당 지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투자 전략까지 가야 될까요? 네, 뭐 지난 거래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 등과 더불어 좀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 좀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상승세가 좀 이어질지 여부 좀 검토해 봤으면 좋아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뭐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강세 최근 시장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일단 관련주들 이 8월 13일 전후로 좀 신고가를 좀 경신한 이후에 최근까지 좀 주가 조정을 좀 맞았었는데 다시금 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뭐 최근 시장 주도주로서 2차 전지 소재주가 좀 자리 잡는 모습으로도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반기 좀 시장을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성장하는 종목을 찾으려 하는 점이 더욱더 부각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재유입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 이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2차 전지 관련주들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넓혀지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요. 그제 이 소부장 국산화 정책 2주년을 맞이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K소부장 새로운 역사를 쓰다라는 백서를 좀 발표한 점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유입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전년 대비 좀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만 20% 이상 상승하는 등 이 소부장 관련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등이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이 대표격인 첨보 소부장 육성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도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이후에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점, 또 그리고 주력 제품인 2차 전지 전액 첨가제는 이 전기차의 핵심 기술로 꼽혀지는 점 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지난 거래일 첨보 오전부터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었고 이 첨보의 급등은 그 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의 투심도 좀 완화시키면서 추가 주가 강세에도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었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주도주로서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쫓아가지 못하면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연히 급등에 따른 주가 조정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시장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추격 매수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쏠림 현상에 따른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과 더불어서 뭐 천보, LNF, 에코프로 BM, 솔루스 첨단 소재, SKC, 뭐 대주전자재료 등에 있어서 관심은 부담스럽더라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